했다마는 아이 요즘 애들 안 낳는다고 난리들이라는데. 아 생기면 낳아야죠. 그러쪽겠어요. 나영이가 직장 다니면서 그게 쉽겠냐? 다 생기면 하게 돼 있어요. 저라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낳아서 살았나요? 사람이 다치니까 더구나 자식한테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. 아니 예. 그러면 저기 애는 네가 봐줄 거야? 나영이 저 회사 나가면은 애는 어쩔 거냐? 애기는 보기 싫어요. 말씀드렸잖아요. 저도 이제는 제 인생 산다니까요.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럴 거예요, 어머니. 글쎄, 그건 다 좋은데 그 애는 어쩌냐고. 아, 친정엄마 있잖아요. 둘이든 셋이든 뭐 자기 딸 위해서라도 봐주겠죠. 어? 아니, 넌 지금 뭐 손주를 보고 싶은 거냐? 안 싸둔 골탕을 먹이자는 게냐? 네, 손주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. 그리고 안 싸둔도 어쩔 수 없이 한 배에 탄 같은 식구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. 아 깜짝이야. 아니 엄마는 어디서 그렇게 박력이 나고 문도 꽝꽝 걸음도 꽝꽝꽝. 아니 네가 웬일이냐? 잠도 안 자고? 어? 내가 잠 잘 시간이 어딨어. 내 빨리 폼 나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시대도 내가 집중을 해서 기획을 내가 딱 짜놔야지. 아우 이거 또 사람 불안하게 하네. 야 폼 나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? 알차게 실속 있게 이게 중요한 거지 자식아. 에이 폼도 좀 나야지. 에이그 평생 폼만 잤다가 이꼬라지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려. 엄마 이제 두고 보시오. 내가 앞으로 엄마의 목에 힘 딱 잡고 내가 딱 이러고 살게 내 만들어 드릴 테니까 두고 보시오 엄마. 응? 아우야 나 이제 목에 힘 딱 주고 사는 거 필요 없어. 그냥 마음만 편하게 다리 좀 쭉 펴고 편히 좀 살아보자. 응? 아니 근데 야 재원애미랑 그 저 안사돈이랑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? 너 알지? 뭐가요? 아니 넌 뭔가 알 거 아니야. 생전 안 그러던 재원애미 왜 저렇게 그냥 꽉 맥혀서 저런 이유가 뭐냐고. 몰라. 말 안 해? 모른다고. 너 이런 문제일수록 풀 사람 나밖에 없다. 응? 그런데 누나 이럴 거야 그냥? 이게 뭐 풀고 뭐 이래서 될 일이 아니야. 아니 첫사랑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엄마가 뭔 수로다가 그걸 풀어. 아이고. 뭐라고? 아니 내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. 아 나 이거 참네. 어? 아니 첫사랑? 아니 그러니까는 나영이 아버지가 우리 재원애미의 첫사랑이다. 뭐 이런 거야 시바? 어? 한마디로 나영이 엄마하고 재원이 엄마하고 피 튀는 사이야. 내가 한때 재원이 엄마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나영이 엄마가 고맙게 탁 채갔다 이거야. 어? 아유. 채갔어? 어머 고런. 그래 딱 그렇게 못되게 생겨 먹었더라고. 어머 못 쓰겠네 세상에 남의 남자를. 응? 와. 아니 엄마 누구 편이야 지금? 어? 나영이 엄마가 그때 액션을 바로 안 취했으면은 난 재원이 엄마하고 결혼 못했어. 그래 솔직히 말해서 재원애미가 그랬더라면은 팔자 폈지. 재원애미 그러니까 안 싸돈 때문에 너 만나가지고 요마냥 요걸로다가 고생바가지 찬 거 아니니? 나는 그 자식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 게 마음에 그냥 무지하게 거슬린다 이거야. 나는 내 재원이 저 자식만 안 했으면 나 가만히 있어 내가 그 하루. 아이고 아이고 왜요? 내가 봐도 참 비교가 안 된다. 응? 나영이 아버지랑은 말이야. 어우 참 바깥에서 돈 그냥 사람이 그렇게 훤하게 그냥 찰나비더만. 내가 봐도 반하겠더라. 엄마 내 엄마 마주? 그러면 나는 우중충하나?